대학 발표 준비 때문에 밤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PPT 제작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시죠? 보통은 일주일이고 며칠씩 걸리는 PPT 제작이 단 하루 만에, 아니 단 10분 만에 끝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GPT-4o랑 PPT 유료 버전,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는 감마 앱이라는 최신 AI 툴까지 활용해서 저희가 단 10분 안에 PPT를 만들어 드리는 모습을 오늘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사실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보면은 GPT 활용해서 뭔가 만드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도 GPT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해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로그인 정도는 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이 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회원가입하는 부분은 스킵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바로 PPT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오늘은 GPT-4o, 그러니까 유료 버전을 저희가 사용할 건데, 기존의 무료 버전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진행하는 몇 가지 기능들은 안 될 거라고 예상이 가고, 예를 들어서 PPT를 다운로드하거나 이미지를 제작하는 기능들은 유료 버전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 바랍니다. 여기 유료 버전의 화면을 보시면 여기 GPT-4o 미니도 있고 GPT-4o 버전도 있는데, 저희가 오늘 활용할 것은 GPT-4o 버전으로 이미지 생성하고 마지막에는 파일 생성까지 도와주는 모델이 될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백화점 마케팅 직원인 것처럼 PPT를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프롬프트 창에 이렇게 일단은 저희 주제하고 어떠한 파워포인트를 만들지 설명을 하고 몇 개의 슬라이드로 넣을지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 주면은 GPT가 이렇게 알아서 슬라이드 1번부터 10번까지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번 표지부터 2번 목차, 그리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제시까지 하면서 내년 마케팅 목표 이런 식으로 보이면서 끝쪽에는 결론이 나와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가 슬라이드를 10개만 입력을 했는데 12개가 나와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아직은 GPT가 완벽하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진 않지만, 이제 프로젝트 시작의 개요 단계나 아니면 아이디어 제공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슬라이드의 개요가 전부 나왔을 경우에 다음 프롬프트로는 저희가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앞서 제공한 각각의 소주제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줘, 글머리 기호를 사용해서 확장해줘, 소주제를 설명하고 예제를 제공하고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해줘, 그리고 각 문장이 눈에 잘 들어오도록 간결하게 해줘, 이렇게 추가적인 주문을 하고, 이게 또 여러분들의 직업 상황이나 어떤 프로젝트 상황에 맞춰서 추가하고 싶은 내용들을 또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위 슬라이드를 PPT 파일로 만들어줘 하면은 GPT가 알아서 파일까지 만들어서 저희한테 줄 예정입니다. 보면은 GPT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고 있고, 슬라이드 10번, 그리고 아까 개요에 나왔던 슬라이드 마지막 12번까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 프롬프트가 GPT한테 입력이 돼서 분석 중이라는 글씨가 나오면서 이제 파일을 생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GPT 무료 버전에서는 파일을 생성하는 기능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PPT 제작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이라면 유료 버전을 사용해서 파일까지 다운로드 해보세요. 이제 여기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이제 여기 상단에 다운로드 창을 보시고 파일들을 보시면은 저희 백화점 마케팅 발표 자료가 나와 있고, 이제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PPT를 열면은 GPT가 만들어준 PPT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보시면은 이게 퀄리티가 글자밖에 안 들어있어서 약간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단계부터 저희가 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미지까지 첨부를 하고, 여기 PPT에 내장되어 있는 AI 기능까지 활용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PPT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여기 이렇게 PPT 파일을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프롬프트에 작성했던 이 개요들이 나와 있고, 슬라이드 12장에 정리가 된 대로 그대로 파일이 생성이 되었고, 그리고 PPT 자체적으로 디자이너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디자이너에서는 각 PPT 내용에 맞게 그것을 AI가 분석하고 자동으로 이미지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여기 1번 슬라이드부터 디자이너 기능을 활용해서 AI 사진을 저희가 골라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디자이너를 입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 하나하나에 디자이너 AI 기능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좀 바꿔봤는데요.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찍혀있는 둥 약간 GPT가 만들어준 파일에는 그렇게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GPT가 이렇게 개요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PPT 구조를 짜주고 PPT 디자이너 툴을 활용해서 그것에 맞는 이미지까지 추천을 해주는 이 과정만 해도 저희가 며칠씩 걸리던 그 개요 단계를 단 몇 분만으로 압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이런 거를 지우는 등 이렇게 추가적인 편집이 필요한 것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PPT 자체적으로 추천을 해주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PPT를 완성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 GPT한테 한번 이번에는 이미지를 요청해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적냐면 뭐 예를 들어서 2번 슬라이드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생성해줘, 이미의 수치를 활용해서 통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형식으로 생성해줘, 파일은 JPG 형식으로 생성해줘, 이미지 비율은 16:9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비율로 하시면 됩니다. 그 JPG 같은 경우에는 GPT가 자체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줄 때는 JPG가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주는데 그러면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PPT에 접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일 형식은 꼭 JPG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는 7번 슬라이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GPT가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번 다운로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보시면은 JPG 확장자로 되어 있고 이게 만약에 JPG로 안 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방금 만든 파일을 JPG 형식으로 만들어줘 하면은 GPT가 똑같은 이미지를 JPG 형식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한번 볼까요? 여기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원했던 어떤 수치적인 그래프랑 이렇게 시각화된 데이터 자료를 이미지로 만들어줬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PPT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PPT 화면으로 오셔서 여기 삽입해서 그림 디바이스 가셔서 이미지를 불러와 주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아까 GPT를 통해 만들었던 이미지가 PPT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또 PPT에서 제공하는 AI인 디자이너 기능을 활용해서 이것에 대한 디자인도 또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표를 원래 기존에 있던 이미지랑 같이 섞어서 쓴다든지 아니면 이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잘라내고 저희가 새로 추가했던 이미지만 PPT 슬라이드에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들도 디자이너 AI가 추천을 해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형식으로 골라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PPT의 AI와 GPT-4o를 활용해서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까지 보셨다면은 PPT 퀄리티가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최종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디자인적인 수정도 필요하고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일일이 프롬프트로 말해야 되고 그리고 또 GPT에서는 이 이미지를 한 개씩만 생성해 주기 때문에 각 슬라이드에 맞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런 프롬프트를 하나하나 입력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소개드릴 새로운 AI 툴은 감마 앱이라고 불리는 PPT 제작 전용 AI 툴입니다. 이 툴을 활용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PPT 작업보다는 좀 더 퀄리티가 좋고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기 구글로 들어오셔서 감마 앱이라고 치시고 감마 앱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국어로 작성하셔도 검색이 뜰 거고 이번에는 한국어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무료 체험을 누른 다음에 구글로 계속하기나 아니면 이메일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미리 로그인을 해놔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하고 무료 버전을 클릭하시면 400크레딧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PPT 한 장을 만드는데 40크레딧이 드는데 그래서 최대 PPT를 10개 정도까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료 버전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이렇게 돌아와 보시면은 제가 아까 몇 개 만들어 봤는데 한번 새로 만들기부터 같이 시작해 볼게요. 이게 진짜 잘 되어 있는 게 저희는 아까 GPT로 활용했을 때는 개요에 맞는 상세 설명까지 짜줘 해줬는데 여기서는 바로 생성을 누르고 저희가 아까 챗GPT에서 썼던 이런 비슷한 프롬프트를 작성시켜주고 여기서 진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감마가 알아서 PPT 개요부터 그리고 여기 상세 설명까지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저희는 이번 웹 이미지에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AI 이미지를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기능까지 사용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미지 스타일 같은 거를 저희가 지정을 해줄 수 있고 저는 예를 들어서 최대한 직관적이고 숫자와 사람이 안 나오는 그림으로 해줘 라고 했는데 이게 왜냐면 GPT나 이런 AI 툴이 이미지를 만들 때
숫자와 사람 같은 거를 포함시키면은 이게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숫자 같은 경우에는 막 뒤틀려 있고 사람 얼굴도 완벽하게 생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숫자와 사람이 안 나오게 해줘 라고 저는 작성을 하는 편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러고 계속하기를 누르면 아까 저희가 10개의 개요가 알아서 짜졌고 그것에 대한 상세 내용을 뭐 어떻게 해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PPT를 만들기 전에 테마 같은 것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테마로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전문적인 느낌을 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잘 맞는 템플릿을 골라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 저는 한번 요거로 설정을 해서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AI가 자동으로 이렇게 써주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상세하게 뭐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줘 이렇게 딱히 요구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10장 아까 그 개요에 맞춰서 생성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인트로 때 했던 GPT-4o를 활용해서 저희가 직접 상세하게 조율을 하고 PPT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감마 앱에서는 똑같은 GPT-4o 모델을 활용해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최종 본까지 만들어주는 앱인 겁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저희가 하나하나 뭐 이거 해줘를 하는 것을 여기서는 저희가 딱 제목만 넣고 주제만 던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AI가 다 만들어줬는데 아까 1번부터 해서 10번 슬라이드까지 이미지까지 이번엔 포함이 된 채로 PPT가 한 번에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각각의 이미지 또한 AI가 생성해서 그 내용에 맞게 이미지를 만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했던 PPT 디자이너와는 조금 더 고품질의 이런 PPT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파일을 그대로 활용해서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PPT 파일에 원하는 부분만 뽑아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감마 앱의 이런 편집 툴 같은 거를 간단하게 소개 드리자면 이 부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미지를 넣고 싶다 하면은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미지를 클릭한 후에 저희가 아까 GPT를 활용했던 그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불러와졌고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잘 들어간 모습이죠.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도 바로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이미지가 잘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가 또 UI UX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텍스트를 뭐 추가하고 싶다 아니면 이 부분에 변화를 주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엔터 클릭하셔서 뭐 원하는 텍스트를 쉽게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편집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 우측 상단에 점점점을 눌러보시면 내보내기를 하면은 저희가 PPT 파일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 그 PPT 프로그램 안에서도 편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PPT 파일로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이 PPT가 만들어지는 동안 저희가 한번 이게 웹사이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 자체적으로도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던 10장의 슬라이드를 PPT 형식으로도 발표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던 PPT 파일로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희가 웹사이트에서 봤던 그 슬라이드들이 똑같이 PPT 파일로 만들어졌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 뽑아서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최초의 PPT 파일에 붙여넣기를 하면은 좀 더 퀄리티가 높은 PPT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은 이 퀄리티가 마음에 든다. 여기서 자기가 좀 더 수정을 해서 최종본으로 만들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감마 앱에서 만든 PPT를 활용해서 그냥 만들고 제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한번 여기서 한 장을 뽑아서 아까 만들었던 그 PPT에 붙여넣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이 슬라이드 3번 실적 분석을 복사를 하고 이전 PPT에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확실히 퀄리티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 감마 앱에서 만든 거랑 저희가 프롬프트로 개요나 그림 같은 걸 해줘 해서 만든 거랑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AI로 만들 수 있는 것에는 사실 한계가 있고 저희가 진짜 완벽한 PPT를 원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미지 같은 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수치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 해야 된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은 기존에 저희가 최초로 만들었던 PPT에서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거나 뭔가 추가하고 싶은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AI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면은 감마 앱을 또 활용하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개요 같은 거를 참고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도 좀 괜찮은 퀄리티의 PPT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미지 같은 경우에 여기서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글자나 약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글자가 일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나오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의 얼굴이나 이런 게 약간 어색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골라와서 PPT에 넣는 그런 작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죠. 이 정도 퀄리티의 PPT를 단 몇 분 만에 만드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존에는 개요부터 시작해서 뭔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뭔가를 넣고 그 다음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걸 저희가 스스로 생각해야 했다면 이제는 GPT한테 주제만 넣으면은 슬라이드 구조랑 예시 사진들 같은 경우에 자동적으로 추천을 해주니까 저는 엄청 편리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GPT-4o를 활용하고 그리고 PPT의 디자이너 기능과 아니면 감마 앱을 활용하면은 컨텐츠의 큰 틀은 잡아주지만 구체적인 통계나 그런 시각화 자료 같은 게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해서 좀 더 최종본에 가까운 PPT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GPT-4o, PPT의 디자이너 툴, 그리고 감마 앱까지 활용해가지고 PPT를 몇 시간씩 걸리던 거를 단시간 안에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특히 대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이나 PPT를 매일매일 활용하는 직장인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되겠는데요. 다음 프로젝트에는 이렇게 여러가지 툴들을 활용해서 AI가 초반 기획 부분을 이렇게 단시간 안에 만들어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이번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 댓글에 궁금하신 내용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해가지고 좀 더 AI를 활용한 유용한 기능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